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됐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정 섞인 판결이라고 했고 일부 지지자는 판사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세계 최초 접종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백신 구매와 계약 최종 결정권은 질병관리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구의역 김군 어머니가 오열하는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아침에 화장 때문에 공유식당을 조심스러워한다고 해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대한의협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 조작으로 대통령상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독촉장에도 상금 3억 원 반납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과기부는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모두 끝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큰 논란이 일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민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5가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5가지, 사모펀드 비리 5가지, 증거 조작 3가지, 그리고 보조금 수령 2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 5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 원을 받은 것도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재판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의학 논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죠. 이어서 백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입니다. 딸이 받았던 표창장의 총장 직인과 일련 번호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에 있는 총장 직인을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과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과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관련 서류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실습 허위 서류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은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에 들어간 1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사모펀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교수가 투자한 돈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장윤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계가 있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 5개 중에서 3가지를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우선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얻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WFM 주식을 사들여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8년 초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자 단골 미용사와 동생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와 공모해 코링크 피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정 교수가 조카 조 씨에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정 교수의 돈이 돌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 교수가 횡령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건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6쪽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전부 유죄가 선고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 비리의 동기나 점점 과감해진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성실히 준비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부분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만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 교수는 중형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울먹이며 최후 진술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진실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난 정경심 교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판단을 시작으로 선고심이 시작될 때만 해도 표정 변화가 없었던 정 교수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명령이 떨어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법정 구속 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고 말한 뒤 울먹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선 지지 진영과 규탄 진영의 1심 결과에 대한 찬반 구호가 엇갈렸습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 2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해 입감 절차를 거쳐 수감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 교수가 수감된 구치소 앞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모였지만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이런 결과를 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사 탄핵과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낸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고 조국 백서 필진인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재판부를 맹비난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판사를 탄핵하라거나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한 부모 찬스의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는 자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한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위 스펙을 활용해서 의전원에 입학한 조 전 장관 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은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고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채연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재판부는 소위 이제 입시 비리에 관한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전부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게 허위 스펙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조 씨의 의과학연구소 인턴과 논문, 그리고 검찰이 법정에서 위조 시연까지 했었던 동양대 표창장, 이런 것들이 모두 위조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자료라는 걸 부산대 측이 알고 있었다면 조 씨는 아마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을 했을 것이고 서류 평가와 면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자세히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제 판결문에서 이런 허위 스펙이 없었다면 아마 의전원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부산대 의전원 쪽에서도 뭔가 반응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아무 반응 없습니까?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만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기구를 열어서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했는데요. 오늘 나온 게 법원의 1심 판단이고 항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부산대가 최종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딸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지금 의전원에 재학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의전원 4학년 학생입니다. 조 전 장관이 항소를 한다고 했고 2심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아마 1,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까지 충분히 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된 뒤에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전원 입학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같은 똑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면
의사가 되더라도 나중에 취소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네. 자, 조 전 장관도 재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법원이 오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 조 전 장관 재판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부긴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확인서는 오늘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했다며 공모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이 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혐의별로 보자면요. 조 전 장관은 12가지 혐의로 이제 재판 중입니다. 이 중에서 7가지가 부부의 공동 혐의로 겹치고 있는데요. 예. 또 이 중에서 5가지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오늘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아마 조 전 장관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그 이른바 우리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였다는 점도 상당히 법원이 감안을 하겠죠. 네. 예, 이채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까지도 이미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거란 불안한 분석이 나오자 50여 개 나라가 영국과의 통행을 봉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쪽 차선으로 끝없이 늘어선 트럭 행렬.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이어주는 유로 터널이 봉쇄되면서 화물 트럭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It's supposed to be very quick and now I need to wait two days here in port in Dover. 트럭 기사들은 터미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order can open with tests for everybody leaving the country. That means that you must have had a test within the last three days, and of course it's got to be a test which is certified as well.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동남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영국으로 가는 뱃길과 하늘길 등을 막은 나라는 유럽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도 연말까지 영국에서 출발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 외에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변이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모르는 사이 세계 곳곳에 퍼졌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ou really need to assume that it's here already. It may not and certainly is not the dominant strain, but I would not be surprised at all if it is already here.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7,800만 명, 사망자는 170만 명을 넘겼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감염 속도입니다. 두 달 만에 이 숫자들이 두 배가 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70% 이상 빠르고 체내 세포 침입도 더 쉬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감염 위험도 더 높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기존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인지 최원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더 쉽게 전염되지만 중증률이나 사망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밝힌 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평균 71%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기처럼 튀어나온 스파이크 단백질을 사용해 사람 몸에 침투하는데 이 부분에 변이가 생기면서 체내 세포와 결합이 더 쉬워졌습니다. 전파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리 두기, 반대로 똑같은 전파 위험 행위를 했을 때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린이에게도 쉽게 전파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백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 검증에 착수했다며 6주 안에 새로운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o engineer a vaccine which completely mimics this new mutation, and we could be able to provide a new vaccine technically within 6 weeks.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자, 이제 전 세계가 더더욱 백신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안보 관련 법까지 동원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수출을 못하게 하고 사실상 싹쓸이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도입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은 0.4초에 한 명꼴로 감염자가 나옵니다. 누적 확진은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는 3억 3천여만 명. 지금 백신으론 턱없이 모자랍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와 내년에 최소 수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는 계약을 맺을 거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엔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동원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엔 9가지 특수원료가 활용되는데, 이걸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화이자가 그 대가로 추가 생산 물량 전부를 미국에만 납품한다는 겁니다. We will have enough doses for any American who wants a vaccine by the end of the second quarter of 2021. 미국 정부는 5천만 명분을 더 요청했고, 화이자는 3,500만 명분이 가능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미시간주와 벨기에에 백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미 영국 등은 추가 구매 계약을 서두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처럼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던 나라들이 우선권을 주장하며 물량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주선 최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여권의 상황 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말들은 걱정스럽다 못해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먼저 맞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방역 당국은 오히려 관찰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얀센은 올해 안에, 모더나와는 다음 달에 백신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이 총력전을 펴서 빠른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계약이 임박한 화이자 백신은 내년 3, 4분기 도입뿐이고 조기에 확보할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대본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국가가 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질병관리청이 백신 구매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조기 확보 직원을 묵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언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대 이종구 교수는 질병청 전월에 실린 칼럼에서 한국의 백신 구매는 2021년 초에서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야당의 퇴진 요구를 받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변 후보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사퇴 요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예고됐던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는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의 어머니 육성과 함께 숙연해졌습니다. 상처만 느끼, 상처만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못하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심상정 의원은 걔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거라는 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이었다면은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경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진선미 위원장은 사과한 변 후보자를 불러세워 재차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반면 야당은 인간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변 후보자를 감싸며 오히려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반말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몸을 낮추던 변 후보자는 그러나 지인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허위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허위 내용들이 그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되고. 변 후보자는 SH공사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비롯해 지인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비판이 담긴 내부 제보가 잇따른 것을 두고 개혁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이 개혁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해서. 변 후보자는 구의역 발언 등이 담긴 회의록이 왜곡됐을 가능성까지 언급하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타자를 쳤을 때 단어가 빠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고 현재로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막말을 하신 게 그게 뭐 왜곡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를 가리켜 가난한 사람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고 했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여성에 대한 편견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 변 후보자는 집값 급등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앞으로 또 주택을 구입할 분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고발을 예고했지만 지인들 일감 몰아주기, 지인들 특채 이런 것들로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고 위중증 환자는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의 병상 확보 추진에도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의협은 국가의료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치료에 의료 자원이 동원되면서 응급의료 체계까지 붕괴될 위기라며 우려를 표한 겁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에서 하루 새 5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도 80대 확진자가 숨졌는데 나흘 대기하는 동안 수차례 병상 배정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형 병원까지 병상을 늘리고 있다며 병상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체계는 금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 이상까지 늘어났던 대기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은 의료계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국가 긴급 의료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료진은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 환자 치료와 응급 의료 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 있는 지경입니다.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속에 신규 환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병원에서 24명, 경기도 파주의 병원에서 21명 등 취약시설에서 새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000명, 위중증 환자는 3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수도권에선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시작됐죠. 당장 직장인 점심 식사 모습부터 달라졌습니다. 서너 명씩 나눠서 밥을 먹거나 아예 포장을 해가기도 했는데요. 여럿이 같이 와서 테이블만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착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거리로 쏟아진 직장인들이 3355 밥집을 찾아갑니다. 대부분 5인 이하로 나눠 움직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식당 안에선 4명 이하로 나눠 앉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팀이어서 치킨이 테이블 따로따로 쪼개서 드시고. 일행이 함께 이동해 테이블에 나눠 앉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식당 측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5인 이상 오면 2명, 3명 테이블에 각각 따로 앉히고 6명 이상 올 시 3명, 3명 거리를 정확히 앉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온다는 손님을 막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헷갈려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내일부터는 찾아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수도권 일부 골프장은 부랴부랴 3인 플레이로 바꾸거나 캐디 없이 경기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내일부터 새해 연휴까지 아예 문을 여는 게 금지된 스키장 업계는 골프장은 문을 여는데 스키장은 왜 차별하냐면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 현장은 김승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골프장입니다. 전동 카트에 골프 가방이 3개만 실렸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때문에 캐디와 함께 3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일부 골프장은 급히 캐디 없이 4명이 경기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사전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예약자분들께 양해를 드렸고 한 골프 예약 사이트에는 오늘까지 취소 접수가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일부 골프장은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 1월 3일까지 시장을 하고요. 4일부터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약이 많았었는데 그 정부 방침이 따르려고. 반면 내일부터 열흘간 문을 닫는 스키장 업계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스키장이 왜 문을 닫아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스키장 측은 일방적 운영 중단 조치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즌권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봄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즌 영업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일의 손실이 아니고 3개월의 손실이다. 올겨울 스키장에 일자리를 구했던 단기 근로자들의 하소연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스키 업계는 납득할 만한 방역 지침이 포함된 단계적 조치를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변호사일 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가 사건 당일에는 운행 중에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 적용 혐의가 바뀔 만한 핵심 진술인데도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아파트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폭행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이 차관 아파트에 출동한 건 지난달 6일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택시기사는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들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강남역 부근에서 손님이 문을 열려 해 막았더니 욕설을 했다며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다 왔다는 말에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경찰에 다시 불려온 택시기사는 정신이 없어 그랬다며 도착한 다음 멱살을 잡았다 말을 바꿨습니다. 현행법상 택시 운행 중에 이뤄진 폭행일 경우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이 바뀌어 택시 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지만 저장된 영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이 탄 택시가 도착한
아파트 CCTV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저는. 경찰 관계자는 택시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어두운 밤에 있던 일이라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보셨듯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의 수사는 허술했습니다. 법무부 2인자가 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폭행 피해자와 같은 입장이기도 한 택시 기사들에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봐주기냐 아니냐, 특가법 대상이냐 아니냐,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폭행 그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48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박시환 씨. 박 씨도 지난해 이용구 차관을 태웠던 택시기사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취 승객에게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밀쳐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목을 졸라가지고 제가 여기 쓰러졌죠 여기서. 아, 기바닥에. 이렇게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죽기 생겼으니까 신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찰 신고 이후 찾아온 승객의 합의 요구에 응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됐습니다. 취객에게 맞더라도 신고조차 못했다는 기사도 상당수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가면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요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같으면 빼곡고 힘없는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약자니까 당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버스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8,150여 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운전기사를 때린 가해자 8,500여 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4명으로 1%도 안 됐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 차관 폭행 사건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 과정도 규명돼야 하겠지만 사건의 본질은 택시기사를 향한 폭행 그 자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폭행했다는 접근은 뭐 갈 때나 뭐 폭행했다는 자체가 나쁜 거죠.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따끔한 일침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것을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장관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건 싫어요.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사회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캄보디아 국적 여성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로 된 농장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 농장.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 중 검은 비닐로 덮인 곳은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였습니다. 지난 20일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A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년 전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고향인 캄보디아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 받아서 화산이 나는 걸 먼저 보니까 그런 게 언제 없고. 최저기온이 영하 17.2도까지 떨어진 지난 17일. 농장 작업이 중단되자 동료 4명은 차례로 외박을 나갔는데 홀로 기숙사에 남아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 옆에서 각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상복을 입은 채 이불 속에 누워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단체들은 동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씨 동료들은 난방시설이 자주 고장났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우니까 나가서 자자. 그랬는데 나는 괜찮다고.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난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사인 규명을 위해 A씨를 부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부가 황우석 박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황 박사의 논문 조작으로 지난 2004년 수여상이 취소됐으니까 그때 준 상금 3억 원을 돌려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황 박사 측은 이미 상금 전액을 국가기관에 기증했다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은 건 지난 2004년입니다. 당시 황 박사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예스러운 상까지 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논문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황 박사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습니다. 정부는 수상 2년 뒤인 2006년 제2로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고 올해 10월에는 상장 수여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8일 황 박사 측에 독촉장을 보내 수상이 취소됐으니 당시 수여한 상금 3억 원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 박사는 답변서를 통해 상금은 2004년에 전액을 국가연구기관에 기증했다며 거부했습니다. 과기부는 황 박사가 납부기한으로 정한 어제 자정까지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모 산업부 국장과 김모 전 서기관은 구속 기소했고 정모 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재판에 넘겨진 3명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들입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에 이어 대전지검 수사 책임자들까지 교체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앞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작년 조국 사태 때 여당은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미국 원정 출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아들 국적이 미국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서울대 병원이 발급한 출생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침묵했고 여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올린 출생 증명서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병원 남아출산이 명기돼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기간 해외에 간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출입국 기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그제 아들 군입대에 맞춰 출산 관련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진해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도 소견서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추가 공문서를 공개하며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이 끈질기게 제기했던 원정 출산 의혹 불식에 나선 겁니다.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는 아이. 민주당은 당시 내 아들은 미국 국적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보시라는 공식 논평까지 냈습니다. 미국의 특정 지명과 산후조리원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의혹이 풀리는 건데. 조작설과 음모론을 제기했던 여권 인사들은 기록이 공개된 이후 별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기싸움이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19대가 우리 항공식별구역에서 보란듯이 비행을 하자 오늘 미군 전략폭격기가 맞바로 남중국해로 출격한 건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강국 간의 치열한 기싸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러시아의 한 공군기지. 승무원들이 출격 신고를 마치고 곧이어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합니다.
폭격기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오르죠. 날이 밝자 전투기도 굉음을 내며 출격합니다. 중국과 합동훈련에 나선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훈련하던 양국 전투기 19대가 어제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측의 통상적 훈련이라고 알려왔지만 러시아는 무단 침범이었죠. 오전 8시쯤 중국 군용기 4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들어왔고 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 등 무려 15대가 카디즈 북쪽으로 진입한 겁니다. 특히 중국 군용기 2대가 울릉도 동쪽까지 이동해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함께 비행했죠. 이들은 오후 3시 20분까지 7시간 넘게 들락거렸습니다. 러시아의 군용기 15대 진입은 역대급 규모로 양국 군용기가 함께 카디지에 들어온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공군은 20여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출동했죠. 러시아와 중국은 매년 수십 회 이상 카디지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번엔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규모 항공연합훈련을 보여준 게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미국은 B-1B 폭격기와 공중급유기를 남중국해로 출격시켰죠. 미국과 중러 간 폭격기를 동원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2020년이 인구가 자연 감소한 사상 최초의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우선 10월 기준 출생아 수가 통계 집계 시작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은 상황은 1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오늘 오후. 유아용품점에 손님이 없어 한산합니다. 갈수록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데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타격까지 겹쳤습니다. 매출 자체는 솔직히 작년 대비 거의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1,934명.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고 1년 전보다 14.4%나 줄어 감소폭도 19년 만에 최대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총 23만 3,702명으로 연간 기준 출생아 수가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 6,5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출생아 수보다 4,5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황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올해는 사상 최초의 인구 자연 감소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 혼인 건수 역시 역대 최저로 추락해 저출산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경제적으로 많이 충격 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에 영향 미치고 있는데 성인신들이 출산을 좀 줄이나. 전문가들은 재앙에 가까운 인구 절벽이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악순환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내일이 성탄 전야인데 거리는 좀처럼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죠. 대신 집에서 성탄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서일까요?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전통의 캐럴송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캐럴의 고전으로 꼽히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곡을 포함한 크리스마스 캐럴 6곡이 최근 발표된 빌보드 핫100 10위권을 휩쓸었습니다. 50년 전 발매된 펠리스 나비다드는 지난주 처음 10위 안에 들었을 정도로 올해 캐럴의 차트 역주행이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도 BTS가 다이너마이트의 홀리데이 리믹스 버전을 공개하는 등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 거리의 캐럴은 또 끊겼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캐럴을 듣고 연말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또 예년에는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많이 소비됐다고 하면 올해는 집콕이나 홈파티용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더 많이 소비되고 있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집에서 직접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 스노우볼 양말 등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 구입도 늘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계속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랑.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그래도 내면 좋으니까 꽃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걸로 집을 예쁘게 좀 꾸미려고 코로나19로 연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집집마다 울리는 캐럴과 소박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셀리의 남자친구로 등장한 이 배우. 나중에 트랜스포머에서는 아버지처럼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포드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스티븐입니다. 그리고 동생 잭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순찰하는 산림경비대원이었죠. 레이건의 아들 로는 발레리노였고 마이클은 톡쇼 진행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생명보험 외판은 지미 루스벨트와 추리소설 작가 엘리엇 루스벨트, 군사 역사학자 존 아이젠하워까지 이색 직업을 지녔던 미국 대통령 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스트레스는 간접 흡연처럼 자식에게 전이된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일거주 일투족을 주시당하며 대중의 비판에 직면하기 일쑤입니다.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 무언가를 성취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 즉 디스크라디아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아버지와 다른 분야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곤 한답니다. 미디어 아트 작가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전시회와 관련한 해명과 반박을 연달아 세 번 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시선이 불편하고 이런저런 논란이 억울한 듯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피눈물을 흘리며 한 점이라도 팔아 보려는 것이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 일리 있는 이유고 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걸까요? 또박또박 대꾸하는 듯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걱정 마시라.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라 같은 대목들이 목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사실 준용 씨가 대통령 아들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까?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쯤해지 말라는 연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도 말했듯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이 대통령 아들에게 간 지원금 소식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적 존재 문준용이기 앞서 대통령의 아들로서 거리의 민심을 헤아린다면 말이라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는 아닐런지요. 뒤늦게나마 준용 씨가 최대한 감정 빼고 이야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로 느껴집니다. 12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아들 이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보다는 비로 내리는 곳이 대부분이고 양도 매우 적겠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에는 얇은 빙판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공기가 무척이나 안 좋았는데요.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가득했다가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 바람이 강하기도 하지만 또 매우 차갑기도 해서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도, 대전 7도, 대구는 9도가 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2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